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시초가에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남일 같지 않게 골라야 정말 내 종목을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종목을 골라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나와주시는 출연자분들도 여러분께 선보이기 위해서 심사숙고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업이사님의 지난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종목부터 보시죠. 태평양 물산, 아쉽게도 매수 체결되지 못했고 이후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죠. 앞으로 실적 전망을 잘 체크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를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5월 26일의 종목이었는데요. 시초가 공략 이후에 그리고 어제 종가까지 최고 상승률이 8.81%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주 종목은 한국전력이었는데요. 6월 2일 종목, 그날 공략한 이후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가장 최고가는 3.43%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지수와 반대로 갈 것이다. 지수가 내려갔을 때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0.19%로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되밀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까지 지수가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수가 좀 더 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전력 뭐 시장보다 뭐 주가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어렵겠지만 원래 주가 흐름이 무거운 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나쁘지는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원자로에 대한 테마가 좀 발생하면서 주 초반 뭐 기관 매수도 많이 집중되었는데 원래 투자 포인트였던 시장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다. 그리고 6월 말 전력요금 인상 기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뭐 재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전략 역시 목표가 3만 원 유지, 그다음에 손절가는 뭐 2만 5천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력요금 인상이라는 이벤트가 또 월말에 있습니다. 전력요금이 인상되면 정말 올 여름에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전력 목표가는 3만 원 유지를 해주시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또 간밤 여러 흐름들 다 보시고 변수들을 체크하셨을 텐데 어떤 변수 보시겠습니까? 네, 뭐 사실 이번 주 추천드릴 업종은 보험 업종인데요. 사실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방어적 성격의 종목으로 한번 피킹을 해봤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성장성이 크지 않은 대표적인 업종이긴 한데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또한 배당을 노릴 수 있고 또 금리 인상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종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포인트 좀 살펴보면 보험업종은 사실 경기와 뭐 민감하다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도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크지 않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날 때 다른 업종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보험 업종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방어적 개념에서 포트에 편입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이제 곧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상승하게 될 텐데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은행이랑 보험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 업종은 사실 뭐 예대차 마진 확대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 훨씬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가계 대출 부실 우려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면 일단 보험료가 좀 하락하고 환급률이 좀 상승해서 보험 수요가 좀 증가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태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이자 역마진 감소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보험사가 주로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그런 수익성 개선도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보험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사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보험주는 현재 그 밸류에이션상 평균적으로 한 PE 한 8배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 다른 업종 대비 저평가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 4% 내외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점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던 외국인이 올해는 보험 업종을 4,64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해에는 1조 700억 정도를 순매도했던 것을 좀 감안한다면 확실한 순매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가장 매력적인 역시 투자 포인트는 금리 상승 시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보험업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경제판 돋보기에서도 옐런 재무장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을 때 그 최선호주로 보험은행, 특히 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에 또 미국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기조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6월에 FO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5월에 CPI 발표, 현지 시간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들의 좀 수익 기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보험주.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생명보험업 중에서 삼성생명 다음으로 2등 주인 대표적인 보험 생명보험업의 대표주자인데 앞서 보험업종 포인트를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생명보험주가 금리 민감도가 손해보험주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보험업종 내에서도 좀 더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종목들 중에서도 하나생명이 특히 더 금리 민감도가 높은 편인데요. 금리 상승 시 그 수익성 및 건전성 수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변액 보험에 대한 그 변액 보증 준비금이 감소 또는 좀 환입되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자 역마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하나생명의 경우에는 고금리 때 판매한 그런 상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생명보험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지금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0.1% 정도 장기금리가 상승 시 약 500억 정도의 순이익 증가를 보이는 민감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 봤는데요. 여기에는 아마 자산평가 이익도 포함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수준을 보면 올해 저점 대비 지금 한 6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금리 상승 수혜에 더해서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가는 상승했지만 밸류에이션상 아직도 PBR 0.24배의 절대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5개년 밸류에이션 하단 평균이 0.31배였다는 점에서 지금 주가 수준은 매우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올해 기관이 한 438억 원 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가장 적극적인 투자 주체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지난 4월에는 국민연금이 5% 지분 신고를 또 처음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본다면 이번 주에는 사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다음 주에는 FOMC가 열리는데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네. 이런 이슈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보험주 그리고 보험주 내에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하나생명이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리 인상 시기는 빨라야 내년 후반 또는 내후년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는 이익을 크게 늘어나는 시기는 아닐 수가 있어서 지금 절대 저평가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고 네. 박스권 전략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훨씬 수익률을 확보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 순자산이 14,800원인데 최근 5개년 밸류에이션 하단 평균 0.31배를 정해서 4,600원 목표가 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PBR이 낮으면 사실 시장에 소외주죠. 모멘텀을 충분히 사실은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 0.24배의 절대 저평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2010년에 상장이 됐는데 10년째 하락 추세에서 올해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턴 어라운드 주. 다만 실적 개선의 본격적인 시기는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스권 매매를 권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600원, 손절가는 3,500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는 종목 한화생명입니다.
협력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